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다뤄봤던 이펙터 타임즈. 그죠. 첫 시간에 다뤄봤던 잭슨 오디오 이펙터 프리즘. 충격을 받았던. 네. 네, 스페셜 에디션 버전입니다. 블루 컬러를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뷰를 하고 은총 씨의 이 뭐랄까 이 노예 계약 같이 시작됐죠. 그렇죠, 시작이 됐죠. 네, 이 이펙터를 샀습니다. 바로 연주하자마자. 그 이후로 리뷰를 하실 때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이펙터들을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유독 이 프리즘의 애착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뭐 애착도 애착인데 과연 지금 그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프리 개념의 페달이 있느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저희도 있을까 해서 막 찾아보고 막 많은 서치를 하고 했지만 그 해외 모 유명 사이트나 뭐 얼티메이트 뭐 기어라든가 뭐 그런 외국 그 사이트에서 뭐 작년도 뭐 최고의 제품 뭐부터 해서 뭐 그런 것들의 기어들을 보면 항상 프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즘 부스터는 그 외국 사이트 그 말을 인용을 하자면 그쵸? 당신이 기타 톤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사야 되는 페달이라고 명시할 정도로 그쵸.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게 확실히 그 기타리스트랑 협연해서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 기타리스트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아쉬웠던 점 그리고 바랬던 점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제가 만지면서도 아쉽다라는 느낌보다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이걸 다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잭슨 오디오 프리즘은 톤 쉐이핑에 대한 시스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설계가 되었고요. 프리즘에 많은 기능과 회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회로들은 독특한 톤 쉐이핑을 만들기 위해 서로 유연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확하게 설계되고 제작되었습니다. 부스트뿐만 아니라 EQ 또는 프리앰프까지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하이엔드 이펙터 페달이고요. 프리즘은 사일런트 스위칭 회로를 갖춘 트루바이패스 페달이며 릴레이 방식을 사용한 소프트 터치 모멘터리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릴레이 바이패스는 전통적인 기계식 바이패스 방법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고요. 릴레이 자체가 만 번 이상의 사이클을 자랑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 프리즘 아웃풋 단 부분에는 높은 버퍼가 장착 높은 전류 버퍼가 장착되어 있어서 페달보드의 복잡성이나 케이블이 앰프로 돌아오는 시간과 상관없이 신호를 강화하고 톤을 보존하는 데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스페셜 에디션은 달라진 게 일단은 케이스가 달라졌고 컬러가 달라졌고 이 더욱 가벼워진 재질의 세시가 사용이 돼서 케이스는 경량화됐지만 여전히 튼튼하고 헤어라인 디자인 이렇게 막 빛처럼 헤어라인 디자인으로 마감돼서 더욱 고급스럽게 출시가 됐다고 하네요. 기존에 저희가 다뤄봤던 프리즘은 이렇게 은색이죠. 네. 근데 파란색으로 바뀌었고요. 보면 재질이 네. 다른 느낌이 좀 있고요. 만져보시면 이제 느껴지시고 네. 그리고 일단 들어봤을 때 무게감 차이가 엄청 나요. 네. 그러니까 제 거는 이건데 네. 이게 너무 가벼우니까 아이씨 좀 속상해요? 섭섭해요. 왜냐하면 기타리스트들의 모든 고충이지만 네. 어떻게 하면 페달보드를 좀 더 가볍게 그렇죠. 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게 엄청나게 무거워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컨트롤부터 네, 설명을 드리도록 네네. 할게요. 저는 9V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네. 톤 매우 강력한 액티브 EQ인 톤은 해당 주파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15dB 부스트 컷을 제공을 하고요. 고음역대를 조절을 합니다. 네. 바디, 톤과 마찬가지로 매우 강력한 액티브 EQ인 바디 컨트롤은 해당 주파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15dB 부스트 컷을 제공을 하고요. 저음역 대역을 조정을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프리게인 스위치가 있습니다. 각 부스트 회로에 대한 다양한 레벨의 게인량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하이는 헤비 브레이크업 리드 톤, 미드는 마일드 브레이크업 리듬 톤, 로우는 맥시멈 클린 헤드룸
이라고 하네요. 보시면 그리고 여기 서킷 셀렉트가 있어요. 프리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 개의 부스트 회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첫 번째가 컬러, 빈티지 실리콘 트래블 부스터 스타일. 제가 기억할 때 그때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앰프. 오버드라이브 된 진공관 앰프의 톤을 재현하는 MOSFET 부스트. 트랜스, 극단적으로 투명한 18V 전원 JFET 부스트 회로. 이렇게 3단계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부스트 노브가 있는데요. 부스트 컨트롤은 프리즘의 전체 부스트 레벨을 설정을 합니다. 부스트 컨트롤을 프리게인 스위치와 함께 작동하는 마스터 볼륨으로 생각하여 증폭 레벨에 대한 게인 비율로 조절을 한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제 사운드 네. 들어보죠. 뭐 윤창훈 씨가. 네. 애청자분들은 이미 뭐 많이 들었죠? 네. 제가 그 전에 좀 쳐가지고. 네, 일단 우리가 로우의 트랜스 가보도록 할게요. 12시에다. 네. 좋네요. 네. 다음은 미드로 가볼게요. 네, 제가 자주 쓰는 네. 세팅입니다. 다음은 미드에서 앰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자주 쓰는 아, 세팅입니다. 그런가요? 요 타이밍에 클린 사운드 한번. 네. 멀리 왔네. 이 정도가. 멀리 왔네요, 진짜. 다음은 미드에서 컬러. 네. 이제는 그냥 오버드라이브 부스트를 거치지 않은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동일한 세팅에서 앰프로 다음은 저희가 프리게인 스위치를 하이에 둘 건데요. 디스토션 사운드에다가 한번 부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 앰프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미들에다가 해서 톤과 바디를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네. 역시 명불허전이에요. 뭐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첫 시간에 처음 프리즘을 다뤄봤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약간 보너스 같은 기능이 있죠. 프로그래밍 모드라고 해서 바이패스 스위치를 5초간 길게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프로그래밍 모드로 진입해서 부스트를 돌려 LED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바이패스 스위치를 눌러서 LED 색상을 또 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드죠. 이제 보시면은 좀 걸려요. 저 정도 돌리고 나서 보이시나요? 밝기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뀐 상태에서 다시 5초를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정도 밝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쓸모가 있겠느냐만은 어두운 곳에서 좀 더 밝게 라든지 아니면은 많이 어두운 데서는 굳이 밝을 필요 없지만 야외 공연장 같은 데서는 그죠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엄청 밝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조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사운드에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LED 뭐 색상은 그냥 뭐 색깔이고요. 뭐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좀 착안해서 프리즘이라는 이름을 네, 그, 짓지 않았나. 이게 또 색이 이렇게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랬던 거 같아요. 네. 이제 은총 씨께서 프리즘 스페셜 에디션 블루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네, 제 한 줄평은요. 달라진 건 없다. 더 예뻐졌을 뿐. 네. 라고 드리고 싶어요. 네네. 뭐 예를 가지고 뭐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의미가 그쵸.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너무 좋은 페달이고 제가 뭐 몇 번 시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팬더를 타일러로 만들어주는 네. 혹은 그렇죠. 팬더를 앤더슨으로 만들어주는 근데 그러면 그럼 너무 착색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표현이고 그쵸. 뭐 기타 자체의 부족한 그 사운드를 되게 힘있게 실어주는 그 포인트를 보시고 사시면 되고요. 일단은 기타 자체의 사운드에 굉장히 정말 그 정말 숨은 열쇠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뭐 좀 비싸 가격은 좀 비쌉니다만 꼭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으실 페달입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이미 스페셜하다. 기존 프리즘도 스페셜했어요. 이쁘죠. 그것도 이쁘고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왔긴 하지만 이미 스페셜한 페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실망시키지 않아요. 뭐냐면은 물론 케이스 바뀌었다고 아니면 색상이 바뀌었다고 사운드 영향이 있겠습니까만 뭔가 잘 팔리던 거에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여전히 스페셜하고. 이미 스페셜하고 옛날에 그 엑조틱에서 네. 그 AC 부스터도 몇 개를 냈어요. 그쵸. 그러니까 소리도 결국 똑같은 건데 케이스 받고 이거 받고 뭐 리미티드니 BB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제 이 판매고가 살짝 주춤해지면 이런 것들 하나씩 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점수 저희 한번 저부터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10점 10.5 20.5 받아가네요. 왜냐하면 네. 이 0.5는 가벼움에 대한 그 점수입니다. 네. 이거는 반드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뭔가 기타를 치면서 나는 왜, 내 사운드는 왜, 내 기타 톤은 왜 라고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연주자라면 한 번쯤은 꼭 물려보시길. 예. 왜냐면은 그리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뭐 그거 여쭤보시는 분이 많아요. 프리즘이랑 뭐랑 궁합이 좋나요? 프리즘이랑 이 페달이랑 궁합이 좋나요? 프리즘이랑 이 페달이랑 궁합이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릴게요. 프리즘은 어떠한 페달과도 다 궁합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극찬을 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꼭 버즈 방문하셔서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